회사 업무용으로 모든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는 9인승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2022년 1월 이렇게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오면 맑은 하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 출고되는데요. 자, 오늘은 9인승의 혜택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4세대 신형 카니발 기아의 주문 시 최소 6개월 이상 대기 기간이 있는데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은 말씀드린 대로 사전 선 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다소 빨리 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니발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패밀리카 기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 회사 업무용 사업용으로 특히 사업자 부가세 공제 및 버스 전용도로 이용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모든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9인승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도 회사들이 많이 차량을 구입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데 본 차량도 역시 법인 차량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차량인데 실내 쪽 살펴보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1열 쪽 오픈했습니다. 1열 쪽은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2022년형이고요. 현재 디젤 금액이 75만원 올랐지만 오르기 전 차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내 쪽은 새들 브라운을 선택을 했는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코튼 베이지 심지어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원하시면은 선택 가능합니다. 자,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특징이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튜브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실시간 뉴스부터 여러 컨텐츠를 볼 수가 있죠. 더불어 1열 쪽에는 이렇게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 리무진 시트 없이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목쿠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새들 브라운 컬러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엔 라인 매트 정말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 베이스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 트렁크 쪽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순정 상태에서 목 쿠션만 이렇게 장착한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다음으로는 1열과 2열 동시에 비춰볼 건데요. 외장 쪽은 대부분 많이 하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가장 핫한 노트 바닥 평탄화 현재 로우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노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선택할 수가 있는데 로우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 새들 브라운 시트에 어떤 것이 잘 어울리는지도 역시 취향 존중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2열과 통로석 그리고 3열까지 이어지는 요트 바닥, 자, 어떠신가요?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청결 유지 정말 정말 간편합니다. 자, 여기에는 다른 어떤 매트도 깔면 안 되고요. 아트원에서는 세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한 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2열 쪽에 시트 역시 순정 시트고 목쿠션 필수죠. 목쿠션이 없으면 정말 정말 불편합니다. 자, 측면 쪽 비춰봅니다. 측면 쪽은 매일 설명하지만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햇빛이 지금 상당히 강한데요. 하대는 베이지 역시 원단도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새들 브라운과 어울리는 모습 어떠신가요? 자, 허니콤 블라인드 아시죠?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햇빛 차단 열기 한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이어서 설명합니다. 상부 쪽 오래간만에 센터등 쪽 베이지 컬러 보고 있습니다.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정말 정말 시원하죠. 더불어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은 자체 내장된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 정도는 이렇게 TV를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센터 쪽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해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즉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여름철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상부 디자인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 블랙 컬러와 한 번 더 비교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 2열 전체적인 시트 그리고 바닥 측의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후면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고 9인승 차량에 대한 혜택도 더불어 첨부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에서도 비춰봅니다. 상부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 등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많이 다릅니다. 아래쪽에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되는데요. 042-825의 실치 로고,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후석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후석 쪽은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역시 영하의 날씨라 손이 상당히 시렵습니다. 후석 쪽에도 이중구제 허니콤 블라인드부터 비춰보는데요. 이렇게 캠핑등 현재 꺼진 상태고, 실내등 중앙 쪽에 놓으면은 역시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아주 유용하고요. 더불어 상하 작동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오픈 시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확실히 다르다는 걸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 현재 본 차량 사열의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 기아에서 지급하는 지급품과 순정 매트를 실어 놓은 상태, 그리고 통로석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이 3열까지 되어 있고, 3열에 독립 시트, 그리고 2열에 독립 시트, 그리고 1열 시트, 즉 2, 2, 2, 3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한 채로 출고가 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9인승을 유지하면은 4년 뒤 검사 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평소에는 6명 이상 승차 시에 버스 전용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6명이 승차하기에는 충분한 독립 시트, 승용차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죠. 더불어 설명하건대 9인승 같은 경우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업무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년 연도 한도 금액 없이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차값이 비싸도, 즉 하이리무진은 일반 차량보다 비싸지만 그래도 9인승부터는 업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비용 처리가 되고, 구입 시엔 부가세 공제 모두 가능하고, 주유비, 기타 자동차 세 등 모두 비용 처리가 사업자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인승은 당연히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봅니다. 센터 쪽 베이지 컬러 오래간만에 비추고 있고요. 블랙 컬러와 다시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29인치 실시간 뉴스도 화질 좋고요. 더불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운행 중에도 또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기능, 그리고 사이즈, 화질 등을 비교 환영한다고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트 배열은 2, 2, 3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하고, 요트 바닥, 목쿠션, 사이드 스텝, 커튼 정도만 해서 출고가 되어도 회사 업무용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차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리폼, 튜닝, 매력 등을 볼 수가 있고, 더불어 회사 업무용, 사업용으로 9인승 차량 구입 시에는 빠른 출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구매하시는 것도 유리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9인승 순정 유지 출고되는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